자, 이제 계약 뽑으라습니다. 61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요 문제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 불능 아니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3번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사의 과실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게 X인 이유는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62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4번을 보시면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 하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는 바, 맞죠?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한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을 가한 승낙 또는 일부 승낙 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되겠어요? 성립되겠죠.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지문 자체는 뭐 길지만 일반적인 거지만, 것이지만 한번 쭉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63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 내용 중 만든 거죠.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X에. 자, 이렇게 일부가 멸실되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청구를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감액이 되는 것이지. 당연히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네요. 2번.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자, 위험부담 문제는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만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당사자의 귀책사유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험부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의 쌍방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이다. X입니다.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4번도 X가 됩니다.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 시에 위험은 이전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문장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괜찮죠. 등기한 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인도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5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O주택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계약 후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인 거죠.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위험부담에 관한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표에 두시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을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의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수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위험을 채권자인 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해 두시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65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후발적 불능임을 알 수 있고 낙내 벼락을 맞아서 소실됐으니까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고 채권자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맞는 것은 3번. 자연력에 의한 불능임으로 갑의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맞는 질문이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6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그죠? 인정되는 거. 자, 기억 보시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 채무죠.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는 손해배상 채무를 발생시킨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럼 원래 채무가 소유권 이전 의무잖아요. 매매계약상.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가 되겠어요? 동시이행관계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4번.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한 경우죠. 자, 우리가 선이행의무자는 선이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각 의무의 이행기가 모두 지났다는 말은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디귿번호는 아닌데 그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는 문제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안 하면 나 안 할래. 이거는 동시행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가 3명 간의 문제라면 동시행명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입장이에요. 보시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원래 동시행관계인데 이 사례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의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채무자, 낙찰자, 근저당권자 3명의 문제니까요. 따라서 동시행 관계인 것은 기억 면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엑스토 을에게 매도하였다. 그 대금 을이 갑의 채권자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원칙적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갑과 을은 요약자와 낙약자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약을 취소하고 해제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죠.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죠.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8번입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3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입니다.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죠. 이건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 그 사람이 현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69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을 보시면 갑과 을이 계약 해제로 할 유난 원상회복금으로 받는 할 매매대금에 가산을 할 이자를 4%로 약정했어요. 그럼 이 이자는 말 그대로 원상회복을 위한 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원금으로 받는다고 원상회복이 안 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해제라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는 원상회복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 약정 이유로 따라서 이 이율은 원상회복을 위한 약정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약정률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X입니다. 지연손해금률은 법정이자 5%가 되는 거죠.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지 이게 여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70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 되냐면 답은 몇 번이 되냐면 70번의 답이 2번이죠. 2번. 자, 과실 기속 문제인데 이 과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자,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매도인이 다만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가 이루어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뭘 해야 돼요?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대금 지급 전에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되 이 대금에 대해서 뭘 지급해야 되냐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므로 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 과실의 기속 대금 이자에 의한 매매 대금 지급 이자를 매매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죠. 자, 그래서 좀 기억도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 매수인은 인도받아야 등기가 아니라 뭐죠? 인도받아야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만약에 인도받기 전에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받든지 아니면 매매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고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1번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 답인데 암기해 두시면 되죠. 일단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두 배를 줘야 돼요. 근데 계약금의 배액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려고 안 받는다고 할 때 그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판례는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5번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까지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X.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2번이죠.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이죠. 3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속함으로 아니죠.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죠.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3번. 73번이죠.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답은 쉽습니다. 답은 쉬운데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지문하고 한 가지 더해서 여섯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해야 됩니다. 또 하나 동시해야 될 것이 뭐죠? 등기죠. 계약도 동시에 등기도 동시해야 돼.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3번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맞아요. 왜요? 부동산 환매니까. 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이죠.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X. 부동산 환매는 5년을 넘지 못하고 연장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환매 기간 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모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추가로 기억할 건 뭐예요? 여섯 번째.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환매는 끝나게 됩니다. 74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죠. 뭘 받았어요? 등기. 자, 우리가 매수인인 을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인도받은 게 아니라 등기를 받았죠.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니까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5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예요.
자, 우리가 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는요? 경매는.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특정물 매매 경우 목적물에 하자를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고 무과실여야 합니다. 악의 매수인에게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X예요.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X예요. 추정합니다. 우리 민법은 간주 추정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가끔 잘 내요. 그래서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이다. 자, 우리 기억할 건 이겁니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선인 경우 하나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답은 5번이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담보 책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첫째, 4번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악의 매수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죠? 76번인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보시면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했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죠.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5번이죠.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77번입니다.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의 X토지를 10년간 월차 200만 원 임차했어요. 그러면 토지에 관한 임대차죠. X토지 Y건물을 신축화해 자신의 명의로 보전등기를 마쳤대요. 이해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토지 임차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이 지분에 관한 것처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죠.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에요. 2번, X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엑스토지엔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탐문서 2번이 되는 거죠. 78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근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인 거죠? 유익비인 거죠. 필요비는 바로바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가 돼요? X예요.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언제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기 전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전 등기라면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돼. 따라서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 임대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과는 다르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지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79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4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증축한 부분이죠.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인정된다. X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를 하게 되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뒤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인 거죠.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부합이 되면. 다만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굽니다. 다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80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우리가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도 없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먼저 1번이죠. 그러면 임차인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5번이죠. 5번은 맞는 점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두 가지인 거예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 첫째,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인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